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돼지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잘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반가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달려 왔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로라 공주를 보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해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동안 기다렸던 돼지띠의 하반기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95년 26살 을해생의 10월달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이고요. 가문을 빛낼 운이 있는 시기랍니다. 직장에는 공직자는 등급이 올라가고 승진도 있고요. 자연히 재물이 따르는 운이랍니다. 어떤 일이 만인이 인정하는 공직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는 기운이 있답니다. 여자인 경우에 혼인, 혼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축하드립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막 쏟아진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직장인은 신임을 받고 금전과 관련된 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간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아주 행복한 시기라고 봅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모든 일이 매사에 순탄, 그러니 뭐 항상 행복한 일? 그쵸. 어떻게 보면 이 돼지띠 자체가 운은 재물복은 있는 것 같아요. 운 자체가 재물복이 있어서 경자년에는 좀 재미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인 경우에 약간의 그 이성 문제로 불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을 만나는 사람마다 혼담이나 시기가 되니까 이것도 축하드리고요. 83년 38살 개생의 돼지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예요. 직장에서는 영전의 운이 있고요. 사업가는 크게 이득을 볼 운이랍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매사가 순탄하고 청명한 자식을 두어 효도를 받는답니다. 오, 미혼 여성은 천생연분을 만나 혼례를 한답니다. 오, 신약한 사주는 뜻밖의 관제나 구설, 겁탈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 예를 들어서 금전 문제로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 금전 문제나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11월의 운세입니다. 이동수가 있어 고향을 떠나서 타양에 가서 오히려 빛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면 오히려 고향보다 타양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이동수. 가정에 이사운도 있고요. 공직자는 직장을 자리에 변동수가 있대요. 여자에게는 좋은 인연을 만날 운세래요. 그러면 곧 결혼의 운세도 있겠죠. 또 좋은 연인을 만날 운세도 있겠고요. 사주가 신약하면 남자에게 이용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이 또 솟구친대요. 와, 이때는 뭐 로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재물은 좋으나 이성 문제로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이성 문제 또 가정 불화 이건 좀 예상이 되고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제구설, 그러니까 결론은 마음이 여리면 돈 문제로 얽혀서 고소사건,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관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 남자는 여자 조심. 그러니까 항상 이성 문제로만 좀 조심하시면 금전의 문제로 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71년 50살, 50살 신의 생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부부의 인연에 운이 들어온대요. 오, 혹시 애기? 성급히 결정하면 금물이니 남의 조언을 조금 창작해주고요. 또 타고난 재능과 지혜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시기래요. 11월의 운세입니다. 흉과 길이 겹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심조심. 본인이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과 순탄하거나 매사가 풀리는 운. 결론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득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위 사람들도 좋고 저도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있는 운세라고 봐야죠. 치밀한 계획과 사전의 준비를 하다 보면 결론은 만사형통, 후일에 좋은 결과를 낳을 운세랍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재물과 기쁨이 함께 온답니다. 오, 어차피 신의 생은 좋은 운세네요. 투자 창업도 괜찮고요.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은 명성도 날리는 운이, 명성이 있답니다. 오, 이분도 너무 좋은데요. 혼인에 경사가 있을 운세. 오, 진짜 이분은 올해, 제가 아시는 분은 올해 결혼을 하셨어요. 임신도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기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베스트입니다. 59년 62살의 기해생의 돼지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에서는 영전의 운, 오, 사업가는 크게 성공할 운세고 매사가 순탄하고 총명한 자식을 낳아서
효도도 받는답니다. 미혼 여성은 천생연분을 만나 혼례를 이룬답니다. 근데 60돌에 혼례를 치르기는 조금 그렇죠? 신약간 사진은 뜻밖의 관제나 구설, 겁탈을 당할 경우가 있으니 이성 문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11월의 운세입니다. 매사에 좋답니다. 이동수도 있고 또 집안의 매매운도 좋답니다. 가정에 이사운도 있고, 공직자는 직장에서는 승진, 여자는 좋은 인연법을 만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좋은 인연법. 그러니까 결론은 혼자 계신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또 12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이 샘솟는 시기랍니다. 자녀로부터 기쁜 소식도 오고요. 돼지띠 기회생 자체가 복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돼지띠가 올해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오로라 공주가 12띠를 하면서 달려달려 왔습니다. 사실 행복해요. 아, 그래요? 예, 아, 유튜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여러분, 내년을 기약해서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